하와이휴!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로블록스 최고 인기 게임 중 하나죠. 입양 가세요를 한번 지켜볼 겁니다. 아기나 부모가 되는 그런 게임인데 오늘 트위기로 한번 가볼까요? 스타터팩 가족자택 200달러? 아니 이걸 못 사네. 아유 진짜 나 왜 이렇게 조그맣냐 이거. 아니 휴지 이렇게 커요도 되는 겁니까? 밖으로 나가봅시다. 아 근데 오늘 여러분들 제가 이거 완전 처음 해보는 거라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이 입양하세요 세계에서는 애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많은 꿀팁 좀 부탁드릴게요. 오 뭐야, 여기에서는 펫이 굉장히 좀 뭐랄까 부의 상징이고 뭔가 약간 고수의 상징이고 그런 느낌인 것 같던데. 야 나 좀 데리고 가줘요. 한번 날아줘. 나 이거 갖고 싶은데 이거 굉장히 뭐 비싼 펫 그런 거 아닙니까? 오호! 여기서 제가 엄마 아빠 구해야 되는 거죠? 입양해 주실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 여기서 댄스 한번 해가지고 굉장히 활기찬 예 애기라는 걸 어필합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거 싫어하니? 어? 거래 요청. 오! 얼음 펫? 나 줘. 나 줘. 아 저기요 저 좀 아이템 좀 주세요. 와 나도 저거 타고 싶다. 여기 말라요. 마실 것 좀 주세요. 이거는 애기가 아니라 거지 아닙니까? 이거 가져온 거 아닙니까? 빨리 날 펫 줘. 펫. 오! 그거 아 나 저 어림없는 소리. 아, 저에게 있는 가족은 이 스타터 에그 하나뿐입니다. 우와 에그야 잠깐만. 목마르고 그리고 졸리고 더럽고 심심하고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심심한데요 좀 놀아주세요. 어머 라라 엄마 사랑해요. 어필해야 돼. 잠깐만 나 어디로 가는 거야? 어 놀이터. 오케이. 아 착한 분이구만. 왕 재밌당. 제가 진짜 애기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야 이거 은근히 재밌네. 이거 왜 인기 많은지 알겠어. 뭐랄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힘이 되네. 딱 달라 붙어 있네. 엄마 다 태워. 아.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버려진 휴익이었습니다. 야 이거네. 요걸로 이제 상자깡하고 그런거죠? 글라이더도 있고 리무진 프로. 깨어났다! 몬스터인가요? 쥐가 나와버렸는데? 자, 이 펫에게 마법을 물력을 막 앞으로 항상 탈 수 있게 될 거예요. 얘 말고 다른 게 좋은데? 아니야! 우리 같은 처지로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자꾸나. 상자깡 한번 맛만 좀 볼까요? 199달러 그렇구나. 산다. 여기서 0.5% 바로 뜨면은 레전드. 바나나 차? 4일 남았네요. 오, 야, 한정판이구만. 제가 이거 아무것도 모르지만요 이거 하나만큼은 알 것 같아요. 망했다는 거. 아! 아 이 나무가지 어디다 써요? 이거 아 저 비싼 상자였구만. 아 비싼 상자인데 저거 준 거야? 어 뭐야 뭔가 좀 커진 것 같다. 너 기분 탓이냐? 기분 탓이네? 초대형 상자. 아 이거는 전설 확률이 4%네 야 이거 상자깡 한번 해야겠는디? 작은 선물 상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는 30%의 확률을 믿는다. 댄스 한번 쳐가지고 고급인데요? 오, 야 그래도 30% 확률 떨었네. 야 휴지가 신문을 들고 다닌다. 학교 한번 가볼까? 학교 가서 뭔가를 배워봐요. 아 여기구만. 안녕하세요. 제 펫들을 훈련을 시킬 수가 있는 건데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앉아! 오, 말 잘 들어. 파티요? 갑자기? 파티나 한번 가볼까? 피자집 샀어요. 놀러오세요. 피자집 생겼다던데 파티나 한번 놀러 가볼까요? 여기는 이제 피자 가게구만. 피자 한 사발이 야무지게 먹어야지. 피자. 여기는 뷔페인가 보네. 셀프로 만들고 토마토 소스 깔고 그리고 페퍼로니 and 토핑 좀 올려주고 구워주세요. 아, 아주 피자가 노릇노릇 익었네요. 좋아, 배고픔 해결했고. 캠핑도 있어? 보상 18달러? 계속 퀘스트를 주는구나 이게. 캠핑 한번 가봅시다. 좀 다양하게 즐길 수 있게 잘 만들어놨네요. 캠핑. 파티? 뭔데? 아이돌 공연? 아이돌 공연 이거 봐야지. 이건 봐야지. 아이돌 공연이래. 아이돌 공연 어디야? 어디? 누나! 뭐야 이거? 기차 뭔데 이거? 헐, 탈 수 있는 건가요? 여기구만. 매니저님, 비서님 방. 오이씨. 매니저랑 비서까지 있어? 진짜 완전 아이돌인데? 이야, 제대로 꾸며놨구만. 와! 옵! 누나! 사랑해요! 자, 우리 조용히 관람 합시다. 누나! 진정한 팬이라면 말이야. 조용히 말을 듣고 해야지. 근데 누나도 좀 이쁘시네요. 아이돌 리더 샤이닝 러브. 아, 이거 뭐 그 라이벌 아이돌 그 경쟁 관람하러 오신 거. 진정한 라이벌인가요 이거? 뭐야, 여기서 나오는 노래야 설마? 오, 진짜 걸그룹 노래인데 이거? 뭐지? 잠깐만, 이거 저작권 아니지? 누나! 이거 저작권 아니죠? 어머! 와! 와! 잘 감상했습니다. 저는 가볼게요, 먼저. 정말 긴 하루였어요. 네. 결국에는 저를 보살펴줄 진정한 이쁜 엄마를 구해진 못했지만, 아유, 나름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한번 때리고 푹 자야겠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입양하세요 한번 재밌게 즐겨봤거든요. 아, 근데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많은 꿀팁 부탁해요. 자, 여러분들 휴바.